안녕하세요, 일렉트로킴입니다. 예, 오늘은 이 테슬라의 사실 임팩트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제 눈에 이제 들어온 게 배터리의 리사이클입니다. 한 92%를 꽤 높은 레이스로 이것을 이제 리사이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테슬라가 진정한 어떤 친환경이라는,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친환경 시프트에 전면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런 흐름을 제대로 탈수 있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친환경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테슬라 말고는 딱히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인데, 전에도 제가 이런 리사이클에 대한 논문을 많이 언급을 했고, 실제로 하이드로 메탈루러진 케미컬을 엄청 써가지고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그때 아마 이야기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을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했었죠. 워낙 니켈이나 코발트가 비싸니까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이런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가서 재활용 사업 차리신 분 있죠? 좀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건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 어쨌든 리사이클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점. 그리고 리사이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된게 하이드로 메탈러지. 다 조금씩 언급했지만 요번에 좀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하면, 하이드로 메탈러지는 결국 황산이라든지 그저 강력한 산에 때려 넣으면 이런 니켈, 코발트 같은 것들을 그때 90% 넘게 가져올 수 있다고 논문을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피지컬 세퍼레이션 적당히 분류를 하고, 블랙 매스 인리치먼트가 이제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잘게 갈아버리고, 퓨리피케이션이 일종의 이거죠. 근데 이제 크게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잘하고 있지만 굳이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하자면, 역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 너무 많은 케미컬과 이게 좀 물을 쓰는 문제. 물론 테슬라가 다른 기업 대비 물을 엄청 절약해서 쓰고는 있지만, 역시 상당량의 이제 좀 웨이스트가 생기는 반면에, 이제 파이로메탈러지는 이게 아마 벨기에 유미코아가 잘할 겁니다. 딱 태워버리는 거죠, 고온에. 근데 문제는 좀 친환경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엄청 소요되고 생각보다 리커버리 레이트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제 유독한 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아무래도 하이드로 메탈러지에 좀더 집중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레이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게 좀 대세가 되진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역시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전기차가 좀 이게 친환경이냐, 우리가 이런 에미션을 줄여야 되는데, CO2 에미션을 줄여야 되는데, 친환경 논란이 뭐 배터리를 생산한다든지 나중에 리사이클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짜 친환경이냐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뒷받침됨으로써 테슬라가 진정한 다시 한번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차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포트에 보면은 내연기관 대비 얼마나 에미션을 덜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니까 뽑는 게 없고, 유일한 이제 단점인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에 있어서도 이런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작년에 무려 실제로 95% 정도의 리사이클을 했고, 한 1300톤의 니켈과 400톤의 커퍼, 80톤의 코발트를 작년에 다 리사이클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지금 뭐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더 늘려나가겠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크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단순 배터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재활용 기술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셀 프로덕션 일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이죠. 이 배터리가 되게 웃긴 게, 생각보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일드 수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요거 때문에 많이 까였죠.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 원의 수율이 별로다, 그래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겠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굳이 이제 자체 생산하려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LG도 문제가 있습니다. LG도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그 카피앤페이스트 하는데 한국에서의 수율은 99%가 넘는데,
그대로 갖다 복사하는데 그게 안 되죠. 이게 배터리가 참 모르는 게 많고 화학작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복합되면은 컨트롤하는 게 이게 저세상입니다. 나중에 배터리 숙성시킨다고 하죠. 포메이션 과정에서 뭐 선별 과정에서 버려지는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량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기술이 어떤 이렇게 받쳐준다라든지 뭔가 이거를 다시 포지티브 피드백을 또 원활히 걸어줄 수 있으면은 생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좀 테슬라 뭐 테라와트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재활용에 관심이 많고 테슬라가 잘하고 있고 이런 선두주자다. 그래서 일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 회사 대비 월등히 낫다. 특히 내연기관 회사들 대비 월등히 좋고 아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거죠. Full Vertical Integration. 완전 정말 수직 계열화를 해서 솔라 패널부터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배터리까지 재사용, 그리고 이런 에너지의 오토 비딩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경제적인 면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대응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정말로 이런 친환경 흐름을 크게 탄다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임팩트 리포트에도 다 나온 건데 참이 생각보다 재활용 업체들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언급하긴 지금 인하우스로 다 한다고 지금 인하우스로 셀도 생산하고 재활용도 하고 뭐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시장성이 아직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연히 테슬라도 이것에 있어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꽤 오래 쓰죠. 이래서 재활용 업체들이 당장 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면들까지 다 지금 테슬라가 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칭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들로 제가 그 텍사스 공장이 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많은 이제 유출된 사진들이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기업이에요. 보통은 그 제가 막 이렇게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찍어주신 감사한 다른 유튜버분들을 약간 인용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짧게 짧게 그게 보면 아직은 그렇게 뭐 완벽히 완공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부품 널브러지면 계속 양산한다 그랬는데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참 이런 부분도 참 다른 기업과는 참 다른 면입니다. 어느 정도 완공하고 천천히 해도 그게 우리가 익히 아는 공장이 완성돼가는 모습인데 뭐 테슬라는 뭐 공장 지으면서 이 안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스틴 공장은 참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델 Y가 아마 첫 번째 나올 것 같고요. 역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기 모델이니까요. 빨리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문부터 해서 리사이클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특허 사항을 좀 보면은 뭐 경쟁자를 압살을 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특허의 1등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electrical machinery, 그러니까 전기차니까요. 그런 거가 1등이지만 무시 못하게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대한 특허도 꽤 된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전문 반도체 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타이틀이 지금 경쟁자들은 전혀 이런 것에 특허라든지 이런 게잘 대응이 되지 않는데 테슬라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특허만 보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차 회사인지 에너지 기업이든지 기술 기업이든지 이게 정체성이 참 모호하죠. 근데 오늘 이런 앞선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터리 리사이클을 본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진정한 친환경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소식으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산량이 엄청 늘고 있다라는 점, 중국 공장이 굳이 다른 두 공장이 없어도 난 지금 짓고 있는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이 없어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도 듣지 않지만 테슬라의 생산성은 미쳤다. 100만 대는 뭐 넘고도 남죠. 예, 문제는 배터리죠. 중국도 지금 거의 프레몬트를 거의 다 쫓아오는 원래 계획이 아마 이 50만 대가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는데 그걸 굉장히 빨리 당기고 있고 지금 프레몬트도 원래 50만 대 수준인데 지금 뭐 70만 대, 80만 대 지금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R&D 센터까지 이런 건참 현지화를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아마 R&D 센터가 지어지면 계속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25,000달러의 해치백이 거기서 뭐 나오지 않을까 계속 루머만 나오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이게 루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뭐 조기 투여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경쟁이 치열하다든지 중국 같은 상황 그러니까요. 가격을 더 다운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더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계속 얘기하듯이 3나 Y 기존 제품만 하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쟁사 소식으로는요. 이 GM의 캐딜락에서 내놓을 전기차 리릭, 이게 이제 가격이라든지 좀더 많은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제 예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냥 이게 공개만 하고 예약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9월 달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6만 불 이하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야, 100kW 팩이 6만 불 아래에서 시작한다. 꽤 가격 경쟁력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까봐야 알고요. 아직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한 거지. 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알려진 옵션은 후륜 구동이 이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로 가게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100kWh에 300마일이 넘는데 6만 불 이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 하는 것은 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캐딜락은 GM의 이게 고급 모델입니다. 이게 전혀 퀄리티나 이런 것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 크루즈가 있죠. 이게 좀 커버리지가 포드의 블루 크루즈 대비, 그리고 GM의 그런 슈퍼 크루즈 1세대 대비 그래도 커버리지가 꽤 늘어서 이것도 꽤 이제는 쓸만하다는, 그리고 뭐 진정한 손을 떼고 눈을 아이 트래킹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뭐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좀 있더라. 왜냐면 고급성, 그리고 나쁘지 않은 어느 정도의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성능이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 중에서 미국 내에서입니다. 미국 한정으로 그나마 편리하게 쓸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게 예약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